예, 옥수수가 저기 많이 지금 옥수수가 꽃이 피고 있는데, 예, 지금 여기다 지금 옥수수 씨를 예, 심는 이유가 저 옥수수 꽃이 피고 옥수수가 지금 열기 시작할 때 다시 여기다가 옥수수 씨앗을 심어요. 옥수수 씨앗을 심어놓으면 이제 저거 지금 저것을 따 먹으면서 새로 또 이제 옥수수를 심어놓은 것이 한 두세 달 뒤에는 또 이제 이게 또 따먹게 되죠. 그래서 옥수수, 예, 고구마 밭에다가 예, 옥수수를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여기다 심고 있는 중이에요. 실은 옥수수가 저기 막 열리고 있잖아요. 꽃이 피고. 옥수수가 한, 이게 한달못 돼서 제가 먹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번에 4월 달에 심은 옥수수가 뭐, 한두 달, 석달 되면 다 따거든요. 그러면 지금 6월, 7월, 6월경에 심은 나무들은 이제, 한 9월, 10월쯤 되면 또 추수하죠. 그래서 옥수수를 심을 때는 이렇게 혼자 그러면 좋아요. 옥수수가 다른 저기 나무하고 섞어서 심었을 때는 굉장히 병충해가 없고, 서로 하가 필요 없는 영양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 나무 두 개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은 저기 일찍부터 옥수수를 이렇게 따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부드러운 찰옥수수 쫀득쫀득한 찰옥수수를 계속 이렇게 옥수수 수확하느라고 한꺼번에 시간 들지 않고 먹으면서 이렇게 수확하죠. 먹으면서 또 심고. 그래서 1년 내내 쫄깃거리고 좀맛 좋은 옥수수를 먹을 수 있죠. 밥에도 넣어 먹기도 하고. 또이 옥수수 때는 염소 먹이가 돼요. 버터에다가 옥수수를, 찰옥수수를 이렇게 구우면 엄청 맛있죠. 샐러드에도 삶은 옥수수를 넣고. 이렇게 옥수수를, 지금 옥수수가 이, 좀, 달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또 심어 놓으면 이것이 이제 그 옥수수가 다 이제 말라서 단단해질 무렵쯤 되면 이것도 새 옥수수가 촉촉하게 쫄깃거린 게또 나오죠. 이 고구마 밭에 남은 공간에다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심어 씨앗을 뿌려두면은 저게 이제 거,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질쯤 되면 여기서 또 싹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꺼번에 봄에 다 똑같이 동일이 그냥 팔아먹을 거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 같은 경우는 동일 한꺼번에 그냥 추수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심고 이런 것은 우리가 7, 80, 80이 남편도 넘고 그런데 힘들죠. 근데 이렇게 한 군데 수확하면 또한 군데 심어주면은 일감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수확도 몰리지 않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죠. 11월까지 딸수 있으니까. 이렇게 비어 있는 거, 새로 팔 필요 없어요. 비어 있는, 섞어짓게 하면은 좋아요. 고구마하고 옥수수가 먹는 영양이 다르니까. 이렇게 고구마 줄, 밑에 줄, 공간이 넓은 데다가 옥수수를, 지금 옥수수 다른 데는 막 열리고 있는데, 여기는 또 심어줘요. 그래서 2모작, 3모작 하잖아요. 작년에 3모작 했는데, 2모작까지는 괜찮은데, 3모작은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에요. 좀 너무 추우면 안 돼. 지금이 2모작까지는 괜찮은데, 3모작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, 장마철에 이렇게 심어놓으면은, 저거 이제 따먹을 때쯤 되면, 여기, 이게 또 이제, 요건 또 자라고, 이제 또, 옥수수 먹고 싶을 때쯤 되면 또, 이게서, 이제, 겨울에는 이제, 딱딱한 것들은 이제 뒀다가, 가축 사료도 주고, 아이고, 산기도 하러 올라가려다가, 이게, 옥수수 씨앗 두 봉지,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, 와서는 지금 하나, 한 줄, 저기 저한줄 이렇게 심었네요, 내가 방금. 올라가다가 이제 한줄 심었어요. 여기 이제
아이고, 많이 됐네.